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진출식이 진행됐습니다. 백절불굴의 과감한 전진과 줄기찬 승리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장로에는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는 성업에 휘끓는 청춘을 다 바치며 조국의 부강 번영을 강력히 떠밀어온 애국 청년들의 값비싼 공적과 기운의 자욱들이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주체조선 청년 전위들의 열혈의 개척 정신과 무비의 돌격 지상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와 더불어 길이 찬양받을 가장 선봉적이고 혁명적인 진출과 영웅적인 분투로 더욱 승화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당의 척부대, 익척부대, 별동대로 굳게 믿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지역 복구 건설에로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를 부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부르심 따라 조선 청년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용감 무쌍한 대격전으로 기족의 영웅 신화를 또다시 창조할 맹세를 다지며 앞을 다투어 피복구 전구로 탄원하는 청년 전위들의 구세찬 대하에는 1950년대 전선으로 용략 달려나가던 조국 수호자들의 더 높은 애국 열기가 그대로 맥동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8월 6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인민사수의 최전구회로의 출전을 앞둔 열혈의 청년들이 집결된 4.25 문화회관 광장은 부흥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투쟁의 점유에 청년들을 감높이 내세워주시며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고귀한 부름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여우라의 경모심과 보답의 열기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하늘 땅을 진감하는 만세 환호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청년들을 우리 조국에 새 힘을 더해주고 전변의 새 모습을 창조하는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드는 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위대하신 용도자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호소의 충성과 애국의 실천으로 화답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나라의 서북부 지대에 전개된 거창한 피해복구 전역에서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를 창조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 동지, 김재룡 동지, 박태성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추창일 동지, 김종순 동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조합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청년들을 격려하여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혁명의 선봉 조직다운 강철의 기계와 용감하고 열정적인 청년 특유의 배짱과 기세가 충천한 청년 혁명가들과 자리를 함께한 기쁨을 피력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 혁명의 부름에 또다시 열광의 단원으로서 용감 무쌍한 자세로서 화답해 나선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얼마 전 신의주 씨와 의주군의 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에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 후 한 주일도 못 되는 기간에 당의 결정과 청년동맹 중앙의 연이온 호소문을 받아 안고 피해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폭발적인 탄원 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지 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청년들은 전쟁을 가로막는 장애는 반드시 투쟁을 해서 격퇴하며 열정과 지혜로서 실천으로서 자기의 참다운 모습을 고수하고 빛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소행은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려는 투철한 신념이고 우리 국가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삶의 용애와 보람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관의 발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어려움과 인민의 불행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당 중앙의 결심을 열렬히 지지하며 자기의 혁명 임무로 내세울 줄 아는 이처럼 장하고 끌끌한 청년 대부대가 피로운 심장과 용솟는 열정으로 조선 청년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당과 조국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부스럽다고 하시면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지휘관 돌격대원들과 청년 학생들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아울러 귀한 아들, 딸들을 거창한 콘솔의 전구들로 주저없이 떠밀어 보내는 부모들과 불같은 호소로 수많은 청년들을 일떠세운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의 각급 조직들과 일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청년들 고유의 진취성과 충천하는 기세, 언제나 끌어넘치는 젊은 힘은 내세운 높은 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서 닥쳐드는 난국을 이겨냄에 있어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하고 강력한 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와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이 선열들이 넘겨준 충성과 애국의 넋이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스스럼 없이 선택한 불려불굴의 투쟁으로 실증하며 10여 년 동안 해마다 미운의 창조물들을 훌륭하게 일떠세운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제 압록강 유역에서 전개될 피해복구 사업은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을 완전히 일신시키는 하나의 교역과도 같은 거창한 건설 대전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와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원들, 일꾼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 부대답게 당에서 특별 파견한 결동대답게 혁명적 풍모와 모비의 창조력을 힘있게 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 앞에 나서는 전투적 화합들을 밝히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청년들의 진취와 배짱은 우리 사회의 생기와 약동을 더하고 청년들의 땀과 위후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재부를 늘리며 청년들의 힘과 역량은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창조의 새 전구를 끓이는 왕성한 혈기와 불타는 열정, 난관 앞에 주춤을 모르는 담대한 용기와 과감한 공세, 인민의 평가 앞에 떳떳한 완벽한 책임성과 깨끗한 양심은 미구하여 영웅 청년의 빛나는 용상으로 시대의 단상에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련과 곤란을 압도하는 모비의 용맹을 갖추고 어떤 어려운 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청년 조직과 청년들이 충직하게 받들어주기에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무궁하며 우리 혁명의 명맥은 백년이고 천년이고 끝도 없다고 긍지 높이 언명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청년 진출자들이 부모, 형제와 스승, 조직과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청사의 길이 빛날 자랑찬 위운과 함께 꼭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영예로운 조선 청년의 존엄과 기계와 용맹을 떨치며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의 부름과 기대에 불가한 욕의 투쟁으로 화답하여 자연의 대재앙이 휩쓴 험지에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의 별천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청춘 기념비를 기어이 떠올림으로써 청년 전위들의 노도의 애국 기세와 영웅성, 고귀한 명예를 촉촉한 위운으로 빛내일 철석의 의지에 넘쳐 울음찬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 대장 류철진, 속도전 청년돌격대 여단장 승력동무들이 결의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아버지 김성은 원수님께서 자연재해를 당한 인민의 불행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전위에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를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셨다고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아버지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절절히 토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시 한번 위기를 딛고 억세게 떨쳐 일어나 기적적인 성과들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한 원수님의 높은 뜻을 새겨안고 지극한 정성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모든 군축물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떳떳이 자부할 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완공하여 당과 인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낭독됐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의 전체 지휘관 대원들은 백두대지와 수도 건설에서 발휘한 얼굴의 영웅 청년 정신과 집단적 혁신, 모비의 돌진력으로 큰 물피의 지역에 운명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발전상이 응축되고 지방진흥의 새로운 표준 본보기로 될 수 있는 인민의 보금자리를 당에서 정해준 전변의 시간표대로 훌륭히 일떠세울 것을 엄숙히 결의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출정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어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의 출정 행진이 개시됐습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담력과 배짱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과시할 일념으로 충만된 청년 전위들이 창조의 새 전구회로 향한 힘찬 보물을 내짚었습니다. 출정대원마다에는
조선 청년 특유의 애국적 열정과 견인 불발의 의지, 무궁무진한 힘과 불굴의 공격 정신으로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천해가려는 그 틈없는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용서선 쳤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호소에 일시에 화답하여 나선 청년 전위들의 충성스러운 기상과 새임 용선년 믿어온 모습들에서 온 나라 인민은 우리 당 청년 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가슴 벅차게 안아보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새로운 혁명적 성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창조 대전의 전위에 불러세워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은 조선 청년 특유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높이 떨치며 새로운 기적의 신화를 창조해갈 불같은 열망으로 고동치는 우리 청년들의 피 끓는 심장을 더욱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대표하는 위덥고 장한 젊은 주력 부대의 행진 대우를 향해 오래도록 뜨겁게 손저어 주셨습니다.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진출식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전위답게 영광스러운 조선 청년 운동사에 탁기할 또 하나의 거창한 도장과 영웅적 위훈의 표지를 당당히 아로새겨갈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격동적인 진군의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